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불현듯이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달리기가 이제 조금 재미가 들어가지고 이제 천천히 달리기를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서 달리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저는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거리 달리기 더하기 장기간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먼 거리를 달리는 거고 장기간 달리기는 1시간, 2시간 달린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혹은 뭐 평생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달리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상 없이 꾸준하게 즐겁게 기록 향상도 같이 하면서 남은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달리기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좀 달리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달리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좀 느긋한 자세 그리고 뭔가 멀리 바라보는, 굉장히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굉장히 깁니다. 뭐 저도 아직 굉장히 창창하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달리기를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점을 잡으실 때 너무 성급하게 잡으실 필요도 없고, 이미 굉장히 앞서 나가신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그걸 달성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시간이 기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너무 느긋하게 잡는다거나 발전이 없이 계획을 잡으시는 건 그것도 저는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달리기를 하고 또 의미 있는 도전을 하시고 기록도 갱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목표점들을 세운 다음에 그걸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말씀을 해요. 나는 뭐 10년 뒤에 뭐 할 거다, 내년에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단 종이를 꺼내놓고 글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얀 종이 하나 꺼내놓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쭉 써보는 거죠. 뭐 평생 쓰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만, 10줄 정도만 써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쓰신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표라든지 어떻게 이걸 달성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목표는 숫자로 좀 표현될 수 있는 혹은 기록 달성에 대한 그런 목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년 뒤에는 풀코스 마라톤을 뭐 4시간 안에 뛸래 라든지, 올해 안에 10km를 50분 안에 뛰겠다 라든지, 뭐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총 1000km를 달리겠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이는 그런 목표점들을 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매일 달리기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겠다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달려서 다이어트해서 체중을 어느 정도 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목표를 좀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달리기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리기 목표를, 여러분만의 달리기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찬찬히, 정말 찬찬히 계획을 세우시되 가능은 한데 그래도 뭔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딱 그 정도 수준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달리기가 좀 그래도 도전하는 재미도 있고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달성해 나가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쉬운데?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 계획은 바꾸셔도 됩니다. 뭐 그 계획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검사받고 뭐 평가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만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 세우시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장기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달리기의 로드맵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이거죠. 장거리 달리기에 대한 공부와 준비도 하심과 동시에 장기간 달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을 짜보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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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달리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종이 꺼내서 여러분들의 장기간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